Carolina, skip Minnesota. Jake just in South California, they were all aboard now. Some made their way by thumb and bus stall. Some boxcar Willie style doing the rail yard hustle. 안녕하세요, 위드 용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족발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저 청담동에 맛집이 있거든요. 청담 족발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4시 반부터 고기가 나와가지고요, 5시에 문을 엽니다. 열어서 한 11시쯤에 문을 닫아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작은 공간이라서 딱 하루량만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족발 너무 먹고 싶다, 빨리 가봐야지 빨리 가봐야지 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웬걸, 차가 너무 밀려요. 차가 너무 밀려서 좀 늦었습니다. 한 도착한 시간은 한 7시 8시쯤. 아, 어떡하죠. 갔는데 사람들은 너무 북적북적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면서 아, 어떡하지, 족발 없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저번에 갔을 때 족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는 빨리 간다고 빨리 간 건데 아, 늦게 가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하는 말이, 아, 죄송합니다, 앞다리살은 다 나갔어요, 뒷다리밖에 없네요. 아차, 족발의 생명은 바로 앞다리인데 뒷다리를 먹으라뇨. 아, 어쩔 수 없죠. 앞다리 다음에 먹을게요. 뒷다리 주세요. 뒷다리 시켜서 야들야들 야들야들한 족발을 먹기 시작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청담 족발은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홍보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좁은 공간이고 하루 족발 양을 만들기 때문에 홍보해봤자 어차피 하루 받는 사람들 양만 해도 족발 다 나가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뒷다리를 먹고 있으니 그것도 약간 느낌이 정말, 아, 이 조금밖에 없는 뒷다리를 먹는구나 같은 느낌? 비계도 많이 없고 사실 맛도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족발 나오자마자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아, 조금 실망도 많이 했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일찍 가는 게 일단 개이득이란 점. 만약에 다른 분들이 드셔보시고 뭐 더 맛있는 데가 있다던가 아니면 아, 정말 나는 여기를 추천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써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